선생님, 이 다음에 뭐가 대표입니까? 국정원 영원처럼 열어봐. 하나, 둘, 셋.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야.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の 오징어, 가발, 돼지털, 온돌. 진짜 감격이다. 진짜 저 이런 나라에서. 지금 파란색 그래프 들어오신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출 총액 그래프입니다. 와우. 아래쪽에서는 계속 바닥에 찍 이렇게 하다가 찍. 와. 이게 이제 경공업 중화학공업으로 넘어왔을 때부터 급격했습니다. 와, amazing. 64년에 최초로 1억 불에 달성을 하고 70년도에 100억 불 달성을 하고 엄청난 속도죠. 100배로 뛰어넘는데 13년 넘게 와. 수출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았던 그 중심에는 중화학공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중화학공업을 해? 이렇게 지금 겨우 먹고 이제 겨우 먹고 살긴 했는데 농민들이나 좀 챙겨 이런 주장이 생겼을 때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중화학공업을 해야 한다. 중화학공업을 정책 선언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을 시작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그게 대통령이 그동안 쭉 해오셨던 모든 것 중에서 그렇게 선언으로 이루어진 정책은 중화학공업이 유일합니다. 그와 이제 더불어서 조선 석유화, 대철공도 기계 전자산업까지 IT 강국, 중화학공업 강국. 예. 예. 아. 가발 수출하던 국가에서 이렇게 쭉 네, 오징어, 오징어 수출하고 네. 예. 사실 우리나라가 소변까지 수출하던 나라였는데 경공업 수출하던 시절에는 우선 원초적인 것들을 수출하다가 이렇게 쭉 넘어오는 과정이 야, 한눈에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중화학공업은 뒤에서 잠깐 다시 나올 그 방위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 아, 방위산업이라도 네. 예. 대통령 이러신 예들을 보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돼. 야,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경제 개발, 수출, 방위 산업, 중화학공업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예, 와. 큰 그림을 보신 거. 야, 역시 큰 그림이야. 아까 독일 과학 간호사 광고 그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 전시실입니다. 예. 진짜 막 10년, 20년이 걸려도 못 만들 거다. 예. 그때 기술력도 부족했고 자금도 부족했을까요? 근데 2년 5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와. 와, 2년 5개월 만에. 네. 와. 2년 5개월.
진짜 대단하다. 아. 이제 다 대통령께서 직접 스케치하신 자료들이. 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로또로 만들어 이렇게 하고 끝이신 게 아니라 예. 그 직접 그 한 장들을 순찰하시기 때문에 회계를 타고 지표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 이제 다 직접 손을 대신 거죠. 예를 들면 예. 사진을 보시면 예.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이쪽과 저쪽 마을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 아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주자. 다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려주신 스케치예요. 야 이게 도로가 지나간 자리가 이제 네, 이게 이제 마을을 나누다 보니까 소통을 하던 곳이었는데 큰 도로가 뚫리면은 이제 건너다. 그리고 세심한 배려까지. 야 참. 뒷면에 이 차는 예. 대통령께서 이제 고속도로 현장을 순찰하시면서 타셨던 지표차예요. 전기기 약간 이런 진짜 비슷하다. 카이죠. 독일 와. 지표차네요. 네, 네. 이게 이 차를 아니고 진짜로 원래 타던. 와. 어머, 진짜요? 시동은 제가 안 걸어봤는데 이게 자체가 보이죠. 고차는 시동. 운영이 가능할 정도. 그, 이거는 아직. 예,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실 필요 없어요. 시동을 예, 시동을 걸었다 멀게. 예. 고속도로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정시에 고통이 100배가 넘는 흥행이야. 지금도 고속도로 매일매일 타고 다니시면서 택배 받으시고 출퇴근하시고. 거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검색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버튼 누르시면. 네, 새마을 운동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생각 중에 신상필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신상필벌.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하지 못한 사람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잘하지 못한 말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쟤네는 저렇게 잘 저렇게 멋있게 잘 살기도 하고 추가적인 지원도 받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경쟁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병아리가 한번 불러볼까? 불러보자. 뒤에 멜로디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동하세요. 멜로디도? 야 병원이 한 가자. 안 되겠다. 병이 울려. 야 이게 오. 네. 오 동영상은 또 처음 보네. 네. 뉴스들입니다. 아. 야 뉴스. 글씨체 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잘 살아보지. 할아버지가 이때 나온 네, 말이군요. 네, 그 노래도 뒤에 가고. 정갈하시다. 글씨 진짜 맛있으세요. 나보다 버트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배고픈 진짜 보릿고개란 말 들어보셨죠? 찰기가 네, 재밌어요. 찰기, 뭐 나달 떨어짐, 뭐 이런 거 약간 대체 낙서가 그쵸, 재밌죠. 지금살이, 금살이 그죠, 품종 대량인데 지금 현재 통일변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지금 맛있는 쌀. 맛있는 쌀, 찰기가 가득한 여기 오셨던 어른분들 한 분은 군대 가기 전에는 너무 배고파서 맨날 집에서 같은 거 끓여먹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집에 딱 갔는데 어머니가 고봉밥을 주셨나 기억이 있으시다서 대한민국이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사진과 설명과 영상을 통해서 쭉 보니까 너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날의 서울,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때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이제 세워지고 나서 북한이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전기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의 발전소들만 만드셨고요. 그래서 농어촌 전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촌 마을에도 전기를 모두 공급하게 되게 이쪽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중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떴더니 땅이 다 황토색인 거예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창밖을 내다봤는데 한 10분 뒤에 일본 상공을 지나갔는데 일본 땅이 다 푸른색인 게 너무 마음에 남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대요. 근데 10년 동안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고 1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귀향을 돌아오시 귀국을 하시는데 하늘 위에서 본 고국이 푸른 땅으로 바뀌어 있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 존슨 대통령이 뭔가를 해주겠다, 공과대학을 설립해줄까요?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아, 우리는 아직 공과대학은 너무 시기상조고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키스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과학자들이 받는 월급이 대통령 월급보다 많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체 얼마나 받는데 한번 보자 하셔서 보더니 아 그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인재들인데 이런 대우를 받을만 하지라고 인정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대통령께 이렇게 훈장을 받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국제 기능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연속해서 계속 1위를 하는 피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 중화공업이라는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이렇게 많았고 그 기술 인력조차도 예. 저희 메뉴에 있는 사진은 기술공을 격려해 주시는 사진입니다. 네, 이야. 아, 되게 귀여워. 글쎄도 와우. 저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잠깐 보시고 가시겠어요? 이제 막 시작된 영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도발과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영상을 보셨고요. 아, 더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몽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이 글과 비슷한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와 비슷한 내용 다른 글을 써봐라 써봐라 했는데 결국 나온 내용이 크게 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편에 보시면 의료보험 개정이라고 63년도에 개정이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불어가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의료, 뭐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검사한 개인이 받는데 2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200이요? 네. 그만큼 자랑스러운 의료보험 제도 우리나라만이 국제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우수한 제도인데 63년도면 언제냐면 대통령이 이제 막 되셨을 때잖아요. 61년에 이제 혁명을 성공하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록 조건이 되면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제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그 밖으로 무슨 복지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한데, 그 시절에 의료보험법까지도 고려를 하셨다는 게. 우와, 몰랐어. 몰랐죠. 잘 살았는데 옆으로 이렇게 화살표 누르시면 대통령 애창곡으로 나와요. 아~ 즐겨 부르셨던 노래 슬라의 달밤이라고. 슬라의 달밤이요? 슬라의 달밤. 이건 그냥 가곡인데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다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이 된 70년대에는 대통령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다 문화 예술 쪽에도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동국극장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스포츠로 지정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태권도를 알리고 태권도를 우리나라의 중심 스포츠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때고 그때부터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아, 그랬구나. 군파가? 오. 야.
저 뒤에 보시면 조금 이쁘거든요. 이거 아무도 발견하지 않고. 오씨 누구야? 누구야? 나도. 발견하고 못하시는 분들. 대박. 오, 야. 오, 이렇게 숨어 있어요? 네, 숨소리에 숨어 있어요. 야, 이러니까 당하지 진짜 게릴라들한테. 못 찾으셨죠? 아. 근데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거의 이제 열에 아홉은 못 보고 지나가실 것 같은데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와, 진짜 설명을 드리면 밑에서 봐봐 얼굴 진짜 똑같아 밑에서 봐봐 진짜 똑같아 오오 오. 이거 뭐 진짜 제작진 이거 와 아까 그 소년 때 귀 모양이 똑같아 어, 진짜 사랑이신 것 같아, 너무. 와. 진짜 같아. 흔들어 깨워보세요. 가까운 문제는 좀 어떻게. 10월 유신에 예. 관련된 지식이에요. 고민을 하시면서 10월 유신을 결심하고 계시는 고민하고 있어요. 저 외로운 고민. 아. 아, 탑 시크릿. 야, 너무 잘 만들었다. 야. 좀 찰지게, 찰지게. 국정원 영원처럼 열어봐. 하나, 둘, 셋. 아, 잘 열었어. 아, 멋있다. 잠깐만. 그림자가 딱 하얗게 가려지면 멋있, 더 멋있을 것 같아. 어? 오, 나도 이건 처음 보는데? 네. 핵무기를 공개한 다음에, 이야. 이건. 지금 이 문건이 그.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자서전에 있는 증언도에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몇 년도에 그 말씀하신 건가요? 79년. 네, 79년. 돌아가시고 계속 개발을 하고 계셨지 사실 전두환 때 그게 중단됐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공개된지도 얼마 안 됐나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펼쳐도 한국이 주변국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찾은 마지막 탈출구가 사실 핵개발이거든 근데 이게 전두환 때 넘어가면서 이게 중단이 되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실제로 이 구상을 나는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근데 이런 또 증언은 제가 또 처음 보네요 네. 와, 정말. 네, 여기가 이제 제2전지실의 마지막이에요. 대통령이 매 62년부터 79년까지 해외 신년사. 신년사 보시면 계속 다 일하고. 와. 계속 일을 하고. 일하자. 네. 대통령의 부하. 목소리 들으니까 또. 감정에 목 받쳐 오른다.